반갑습니다. 테슬라 투자자의 날 관련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투자자의 날에서 테슬라의 조립공정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.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모듈화 조립공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. 획기적인 방법입니다. 제조원가 50%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모듈화 방식은 적용되면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. 이것은 기존 조립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면 테슬라는 50% 반값 차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산 라인도 축소되고 생산 공장도 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이 생산 모듈화 공장이 기가 멕시코에서 생산할 것 같습니다. 기가 멕시코 공장은 기존 텍사스 공장의 2배 크기입니다.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3개월 후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. 이 공장의 크기는 공항 크기의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. 공장을 착공하면 생산될 자동차가 차세대 25,000불 자동차가 될것 같습니다. 멕시코 한 고위 관리자는 기가 팩토리가 연간 100만 대 차량을 생산할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100만 대가 생산되면 엄청난 기회가 될것 같고 테슬라의 딜리버리도 엄청나게 향상될 것 같습니다. 기술 혁신입니다. 그래서 기가 멕시코에는 엄청난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건설하는 데는 9개월뿐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기가 텍사스와 거리도 아주 가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5,000명 초기에 1만 명 이상 될것 같습니다. 테슬라 블리스트 게리 블랙은 테슬라 주가의 촉매제로 8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첫 번째, 1사분기 딜리버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FSD V11, 그리고 메가팩,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7,500불 EV 크레딧입니다. 그리고 2,500불짜리 컴팩트 카이고 목표 주가를 370불로 보고 있습니다.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 팀 어제 투자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했습니다.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것 같습니다. 엔지니어 및 관리자가 엄청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기술과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테슬라 봇 회사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 밴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. 어제 인베스트 데이 때 하얀 커버로 씌웠는데 이 테슬라 밴은 기술 혁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엄청난 마진을 가져다 줄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. 사이버 트럭 플러스 사이버로 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